친구들 안녕 줄대 줄리 허리요. 오늘은 직접 캐나다 할로윈을 맞이해서 사람들에게 사탕을 가져왔어요. 할로윈 갑시다. 그럼 지금 바로 저기 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이 이름 뭐라고 말해요? Trick or treat. Trick or treat. Trick or treat. 오빠 빨리 와. 빨리 가서 두드려. 두드리면 아줌마가 나와. Trick or treat. Trick or treat. 얼마나 받았어요? 보여주세요. 많이 받았어요? 엄청 커요. 빡 그 뭐냐 종 그 종이 박스를 두 개 줬어. 짜잔. 가자. 가보자. 어 누가 내 망토야? 망토를 잘 정리하세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집을 가볼게요. 얘기해 주세요. 친구들 여기서 두 번째 집을 가볼게요. 그가 의자, 의자, 의자. What's your costume? 그 뭐야? 너 무슨 의상 입었냐고? 그건 오페라. 나 오페라 했어. 오페라. 나는 팬텀이래. 팬텀. 팬텀인 거야. 유령. 나는 뭐야? 팬텀 오페라. 나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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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저지 가보자. 저지 인기 많은 것 같아. 그리고 꼭 땡큐 했어요. 너 위치 영찬이는 팬텀 오페라 해. 엄마 저기 가. 오페라 유령. 여기 진짜 인기 많은데. 와우. 뭐야? 불꽃놀이. 누가 불꽃놀이 터졌나 보다. 이거 아닌가? 아 너무 시끄러워. 저쪽으로 가볼까? 저. 아 근데 물 먹는. 루크널 가서 차를 얻었어. 특별히 이렇게 둘이 다 켜놨나 봐 밖에다가. 봐봐 형이. 땡큐 그래. 저쪽 저기. 땡큐만 잘하면 돼. 그때. 아 이쪽 할 거야. 아니 뒤쪽 거 있어. 거기 나중에 갔다가 오겠어. 저쪽 돌아가 시집가. 여기는 영어를 못해서 못해도 그냥 땡큐 하면 돼. 이쪽 가자 이쪽. 그래. 응? 망토만 잘. 아니. 이쪽 할래. 알아나. 자, 지금 이제 몇 번째 집 가시는 건가요? 세 번째 집이요. 자, 세 번째 집 이쪽으로 출발해봐. 이쪽으로 가봐. 여기 갈 거예요? 이쪽. 먼저 가세요. 여기 그럼 오빠랑. 근데 이쪽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밤에 집이니까.
땡큐. 저 거짓말 친구들 우리 사진 같이 찍고. 너무 예쁘게 분장해서 그랬나 봐요. 저 벌써 이렇게는 많이 얻었어. 영찬아 이리 와. 이제 가볼까요? 자, 얘들아 여기다 얘기 좀 해줘야지. 친구들 네 번째 기분이 어때요? 지금 시험 많이 받았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는데 영어를 못해서 탈이야. 친구들 네 번째 지. 네 번째 지. 와 불꽃놀이. 대박인데 불꽃놀이. 자, 가보세요. 여기는 음향 효과까지 해놨어. 음향 효과까지 막 무섭게. 와우. 깜짝 대박이야. 유령이 움직여.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어, 유령이 움직여. 제가 오늘 이렇게 할로윈데 이렇게 했는데 어떠세요? 더 돌 거죠? 이거 찍고 난 다음에. 네. 그럼 인사 먼저 해줄까요? 아니면 더 찍어요? 아니요. 구독과 좋아요부터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알아요. 졸리도 인사. 안녕. 우린 더 받으러 갑니다. 사탕.